선생님 제가 아니 저 오늘 비 오는 날 아 진짜 그 중에도 비 오는 날 정말 위험해. 형 오빠 오빠 내리고 베이스로 가자. 좀 취약한 것 같아. 이거? 아, 죄송해. 진짜 죄송해. 아니야, 아니야. 무슨 불쌍하지 마. 세게 잡혀야겠다. 형, 붕대만 하나, 아빠 붕대가 있는데 그거 빨리 가지고 올까요? 어? 아, 잠깐만, 잠깐만. 한 번만 더 쪼여줘야 돼. 어, 더. 라이터 두 개는 받아줘. 한 개 빼고 나머지는 받아줘. 치료를 받는데 교혁이 형이 분명히 엄청 아플 텐데 계속 참으시고 계속 웃으시고 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가지고 아 그때 막 눈물이 막 났는데 그때 이제 종이가 너무 자랄 때 제가 이제 종이의 몸을 받쳐주고 있었어. 잘 잡아줬어야 되는데 형으로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.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지. 그럼 생각하니까 진짜 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.
솔직히 울 뻔했어요. 진짜 참았어요. 제일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울어버리면은 찬열이는 더 울 것 같은 거예요. 그런 느낌은,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은 지금 정글에서 시작한 이거 처음인 것 같아요. 제가 의욕이 너무 앞섰던 거죠. 뭐 변명할 수 없이 제 실수였어요. 다쳤을 때는 순간 놀랐는데 그 후에는 이제 뭐 너무 죄송했어요. 저 때문에 다 중단되고 다 걱정하고 얼굴이 굳어 계시니까 정말 이게 이제 찬열이 돌고 다행이야, 다행이야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자, 박수! 고맙습니다. 오종혁 씨 상태를 보고 다음 상황을 진행을 결정할게요. 어떻게 할지.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. 다음 주! 종혁이 형은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. 저랑 찬열이랑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한 친구라 저도 막 하게 돼요. 그냥 사람이 되게 힐링되는 기분. 경이로운 여자입니다.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. 제가요? 이건 이렇게 된 거 수영이라고 해야 되겠어. 어제 잠을 푹 끊을 때 그런 식으로 이거 그거에 좋아요. 변비에 먹고 변비 없어. 감자 철사 있어. 제가 약간 어떤 눈빛이었냐면 이거 아니 바보 아니에요? 전혀 몰랐어요 나는. 형과 나 사이에 찬열이가 있는 거야? 네, 괜히 이렇게 집 짓고 있는 것처럼 보시죠?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생각해. 야, 이렇게 분할 수가 있나? 찬열이 아껴 먹는 거야. 아껴 먹어. 나 내일 병마를 잡을 수 있어. 대한민국의 수도가 부산입니다. 지난방송 최고의 아나운서를 꿈꾸는 엄마랑 어머니의 차이점, 아기하고 알라의 차이가 뭐예요? 부산방송 최고 아나운서.